안녕하세요. 어드마이어 마이스킨과 바람난 요리 유튜버입니다. 오늘은 최종 보고와 제품에 관한 총정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울트라 포텐 브라이트닝 세럼. 비타민C와 여러가지 산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진이 생기듯이 이 제품을 바른 부분이 짓물러지고 딱지가 진 뒤에 박피가 되면서 색소가 빠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졌어요. 중요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세럼에 들어있는 산성분과 색소가 반응하여 표피층에 가볍게 화학적 화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뻘겋게 되고 화끈거리고 따갑고 그러다가 껍질이 생기고 색소의 농도와 피부 상태에 따라서는 짓무르거나 수포가 생기기도 합니다. 화상 상처라 생각하면 주의사항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먼저 경과 보고부터 하겠습니다. 딱 일주일 되었고요. 하루에 3번 양은 촉촉할 정도로 발라 둘째 날 저녁부터 빨갛게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넷째 날 되는 날 드디어 수포가 생겼습니다. 수포 생기기 전까지는 따끔따끔하고 간질간질이 심했어요. 물론 참을만 하지만요. 6일째부터 가벼운 딱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끔따끔과 간지러움도 크게 줄었고요. 7일째 아침, 야호! 드디어 딱지가... 여기까지가 전편에서 보셨죠? 저는 딱지 위에 여전히 하루 3번 세럼을 발랐는데요. 9일째 되는 저녁, 세럼을 발라도 더 이상 따끔하거나 스며드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일째 아침부터는 자외선 차단제와 보습 오일만 듬뿍 바르며 관리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12일째 딱지를 떼며 완료했습니다. 물론 제 방법이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 비교적 수월하게 했고요. 그래서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세세한 부분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세럼을 멈추는 타이밍은 세럼을 발라도 더 이상 스며드는 느낌이 없을 때. 그리고 새살이 올라와서 그런지 엄청 간지러웠어요. 두 번째는 새알. 문지르면 상처 부위의 껍질이 벗겨질 수 있으니 톡톡톡 두들겨서 세안을 했어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는 로션 타입으로 역시나 톡톡톡 두들겨서 발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습 오일을 듬뿍 발라줬어요. 전 오일이라 자외선 차단제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말기름을 발랐습니다. 제 생각엔 시작해서 딱지까지 최소 1주에서 2주 걸리고요. 딱지 떼고 관리까지 최소 2주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12일 되는 날 딱지를 벗겨냈습니다. 기미는 깨끗이 벗겨졌고요. 점은 보시는 대로 3번 정도는 해야지 깨끗이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결과 어드마이어 마이스킨의 울트라 포텐 브라이팅 세럼은 효과 틀림 없습니다. 다만 올바른 방법으로 하시고 넓은 부위보단 좁은 부위가 고민이신 분, 시간적으로 투자가 가능하신 분, 천천히 꼼꼼히 자가관리 가능하신 분, 그리고 기대치가 낮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지워나간다 생각하시는 분들에겐 이만한 제품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효과가 눈에 바로 보이니까요. 솔직 담백한 리뷰 여기까지고요. 어드마이어 마이스킨 울트라 포텐 브라이팅 세럼. 올바른 방법으로 하시면 효과 틀림 없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